이래서 슬라임이 문제야. 완전 물음표 길로 갈수 있네요. 역시 첨탑의 치코리타. 보스 뭐야? 땡도. 와, 잠깐만. 와, 혜자. 와, 이게 30골드야? 와, 땡 잡았네. 개꿀. 저분 다시 만나고 싶네요. 이게 단돈 30골드. 30골드에 모시겠습니다. 유령아? 독존버. 상점 주인은 얼마나 남겨 먹는 거야? 아니면 정신육통망이 아닌가? 불법 포션을 구매하셨군요. 첨탑 약품 관리법에 위배됩니다. 유독가스. 딸기. 근데 유령화 페널티 빼면은 사기일 것 같긴 하네요. 아니, 그래도 옆에 애들은 페널티도 없는데. 억울합니다. 파멸 넣을까? 유령화 쓰냐? 또또또또또또또또 민첩이 맛이 가고 있습니다. 뱅이 사일런트. 향로님 그립습니다. 구슬주머니 흐릿함. 킹리 갓기.
각? 가하교도. 대신 돌진 칼제를 유도관 수국해봐야겠죠. 아, 참. 완막을 노릴 수 있나, 이거? 노려보죠. 이번 턴에 유령을 쓰면 된다. 그 업. 장화, 탄분사, 제비 고개, 유령화. 가학이 낫나? 아, 유령화가 낫겠죠. 이거 자꾸 사운드 키는 것 때문에 왔다 켜긴 해야겠다. 아, 내다버린 퍼펙트. 아, 이 기회에 껐다 켤까? 버그 좀 고쳐주세요. 사운드 버그 이거 고쳤다 했더니 왜 그대로야? 일해라. 아예 이거를 막든가, 아니면은 버그를 고치든가. 저거 아마 그냥 동기화일걸요? 과연. 1뎀. 1뎀. 됐습니다.
댐. 빅 유령맨 간다. 섬탑의 유령. 얘네들은 똑똑똑똑똑똑. 쟤네들 상대로 유령화 써봤자 신발이란다. 아, 내 유령화, 씨. 커피 마시고 잠 못 자는 사일런트. 아, 맨날 저 영체화 오실? 나 유령화 몇 턴이야 대체 이러면. 유령 그 자체. 근데 이러면은 저거 오리아르콘 필요한데. 1뎀씩 누적돼서 죽어요. 유령 메탈. 유령화도 강화를 해주고 잔상이 제일 편하겠네요. 아니 어떻게 맨 밑에 있어 저거. 뭔 덱이야 이거. 본격 유령덱. 유령덱 영체 그 자체. 고개 넣을까? 유령화 강화해야 되는데? 아 잠깐만 얘도 조금 위험한데. 유독 늦게 나오면은 문제가 커집니다. 네, 뭐 유령화 두 장인데 못 잡진 않겠다.
부상대장. 그 발언. 그 판단. 무난하게 잡긴 오네요. 1코스트 영수비 쓰냐? 또또또또또. 아이 그만 넣어. 아주 그냥 부상 끝도 없이 넣네. 부적 플라잉미. 그 식물. 이거 탄풀이라도 있어야겠는데. 대감기 같은 거 없으면은 진짜 1댐 맞았을 좋겠다 이러다가. 하하 동전 노잣돈. 하 서순 에틀리아님 반갑습니다. 잔상 급한데. 세모항, 피병, 연기 이런 것도 괜찮은데요. 하, 자. 이거 개노삼 높이격인가? 나이스 총매. 사랑님 관로 감사합니다. 큰일났네. 이거 유독가스 왜 이렇게 밑에 있냐 이거. 아예 총매 있으니까 죽진 않을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1댐씩 엄청나게 맞겠는데? 1댐 맞다가 죽겠는데 이거. 아 1댐 너무 아프고. 이거 1댐씩 10댐만 맞아도 10댐인데 최대 체력 20% 넘게 깎이는 건데. 아 그만 때려. 아이고 숟가락 살인마들. 잔상 하나만 있으면 다 막을 수 있는데. 징그러움. 붕대? 네, 버릴 수 있는 게 없는데. 버릴 카드가 있어야. 이거 포션 사 먹어야겠다.
좀 붕대 처분 너무 돈 아까운 것 같은데. 아예 잔상만 있어도 고생 안 하는데. 붕대 싣고 나중에 예비 같은 거 찾아볼까요? 처분 하나만 싸게 주시지. 총매는 강화하고. 아, 얘네들 피 채우잖아. 어글 잘 끄는 탱. 저거 갑옷에 있는 문양, 뱃문양인가? 혹시 님도 브레이즈 스네코? 첨탑에서 대체 스네코의 위치는 어디쯤일까?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스네코. 생명력 보션 저거 아껴둔 프로그램. 영체화 버리면 살아있죠. 첫 턴에 각이 있었나? 유독특 맨 밑에 있음. 커맨더 루드님, 관로 감사합니다. 뭐 이겼어. 도중에 타격 때문에 기분이 잡잡해. 보시에요? 8봇. 뭐야? 건별러실? 아, 유령 그 자체. 아, 재물? 부적 있는데? 아니, 근데 유물 무슨 소용? 저혈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엘리트 잡으러 갑시다. 이거 독좀더 빨리 올릴 수 있는 거 나오면 좋겠는데, 독이 너무 느려. 아, 물론 독이 늦게 올라와도 다 잡기는 하는데.
아니, 독이 너무 늦게 올라오니까 귀찮아 죽겠어. 나 유독 한장 어디다 쓰냐, 이거. 아이, 개 답답하네. 금화서도 유독 맨 밑에 있고. 민첩탕. 저 수비 다 지워야지. 레디만 해도 다 잡아. 으악. 고마워요, 부적. 예비다, 예비. 아이, 폭주도 사야 되는데. 폭주를 사야 폭촉을 하지. 아슬리님, 반갑습니다. PJ 진이, 안녕하세요. 폭주를 사야 폭촉을 하지. 아니면 순수 사가지고 수비 다 갖다 치우든가. 예비는 충분히 필드에서 나올 만한 카드니까. 아유, 존버덱이라서 엄청 심심하네. 으악, 화상. 그러면은 폭주 강화해서 오예. 예비 플러스로 나온다더구. 아까 예언하신 분 잘하셨어요. 킹박집이 최고인데. 킹갓집. 부채라서 때려서 피해를 줄 수도 있어. 저 양반이 화상 안 넣으니까 너무 좋구만. 아, 뭐 유독가스 맨날 덱맨 밑에 처박혀 있어. 이거 아니. 내가 존버를 해야지 유독가스가 존버를 하면 어떡해. 좋은 미러전이었다. 근데 이 상태로 싸우면은 부채 소음이 나오면은 털리잖아. 촉매 있으니까 해볼 만하겠지?
아, 저거. 구제수호기 저거 뭐야? 화상 4개씩 넣기 시작하면은 답이 없어요. 안 돼, 내 폭주. 아예 폭주 영 채워야 되는데 그냥 안 쓰고 넘길 걸 그랬나? 근데 10턴 동안이면은 그냥 잡고도 남지. 아, 내 방어력. 아이고, 높이가 못함. 찬상 하나만 있었어도, 아, 뭐 없는 대로 예비라도 써야지. 민첩 마이너스 23. 병폭. 드디어, 유도가스가. 서포션 저만큼 쓸모없는게 있을까? 지금 부적 새하얗게 불태웠다. 칼날 여왕도 찾아볼 겸 해주고 가죠. 아유, 저거 빨리 잡아야 되는데. 얘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쟤는 폭발해도 1 데미지라서 옆에 있는 애들이 중요하지. 화상 극혐. 아, 화상 좀 제발 그만. 안 돼, 그만 넣어, 제발. 킹지러움 화상. 아, 제발, 화상 그만, 제발. 이거 언젠가 한번 막힌다. 안 막혔네. 개이득인 부분. 응? 가쁜가? 가쁜가? 가지 좋죠. 총매도 노려볼 수 있고. 아, 그래놓고 총매 안 나옴. 가지 총매가 진국인 것을. 아, 집던 말던 상관없겠네요. 벌집 넣을까? 25뎀인데. 예비 넣어서 높이 격이나 더 노려볼까? 하하, 타격 잘 가라. 야, 멍청한 녀석. 잠깐만.
가지가 있었다면 이때 나를 구해줬을 텐데. 아, 뭐야, 돌려도 똑같네. 유령화 3장에 영체화 5장인데 이게 하나도 안 나와. 화상 엔딩이죠. 어, 맹독이다. 가학을 강화할까? 뭘 강화하지? 예비? 맹독? 맹독 강화가 제일 날려나? 맹독이냐 예비냐. 맹독이 나을 것 같은데. 아, 예비가 낫겠다. 아닌가? 맹독인가? 어차피 예비 한 장만 써도 막으니까 맹독으로 하죠. 예비로 새로운 카드를 찾을 때 필요가 없어. 폭속이 나와줄까요? 아니? 이거 걸리잖아. 단속 걸려서 안 된다. 그런데 짜잔.
아이 비겁하네. 그지 같은 게. 도그라이크 게임. 저거 걸리지 않나? 아이고 빛이 온다. 어리석은 놈. 유령화로인 곡물 막는 거는 민첩 1 막을 수 있죠? 단 하나. 아, 이거 조금 아쉽네. 카드 한 장. 카드 한 장. 카드 한 장만 잘 관리했으면은 슬슬 폭속 들어가는 건데. 가지 안 잡아서 못했네. 어차피 칼 날려방 없어서 점프도 별로 안 되고. 캐리건 만겜.